사건은 약 2년 전, 2021년 12월 10일, 직장에 있던 40대 남성이 집에 있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발생합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어떤 남자가 무릎 꿇어 하니까 아내가 겁에 질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남성은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112에 신고를. 아내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남자 목소리하고 뭘 때려 부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112 신고 한 10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경찰과 소방이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신고한 남성의 아내와 13살 초등학생 아들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이 범인은 창문을 통해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5층 높이의 빌라였고요. 옆 건물 옥상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게 있었어요. 사다리 같은 거.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또그 옆집에 그빈 집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추격 끝에 인근의 빈집 장롱에 숨어 있던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25살 이석준입니다. 이번 검거장 검거. 약넉달전 2021년 8월경에 앞서 본 사건의 피해자, 두 모자의 딸이자 누나인 당시 21살 최양이 이석준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당시 최양이 엄마와 다투고 이제 잠깐 지낼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석준이 최양한테 내가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 없으면 같이 지내자. 그리고 원할 때 언제든 나가면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그 최양이 뭐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정도 그 전에 이제 천안의 그 이석준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2일에서 5일 약 3일간 최양이 집에 다녀온 후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이석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최양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갑자기 최양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때렸으면 고막에 외상성 파열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무자비한 폭행도 모자라서 이제 이석준은 최영을 수차례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런 성폭행 장면은 이제 불법 촬영이라고 아, 합니다. 촬영까지. 정말 최악인 상황이네요, 이미. 거기에다가 이제 감금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면서 최양 그 목을 조르면서 너 배태워서 내가 좀 보내줄까? 그다음에 너 땅에 좀 내가 묻어줄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양을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석준이 최양에게 참 황당한 얘기, 아니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대구에 내려가 우리 부모님을 뵐 것이고 친구들도 만날 거니까 연인처럼 행동해라. 사랑하는 여자친구 행세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때린 다음에 사랑하는 사이처럼 해달라는 게 말이 참나 어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이제 대구의 한 와인바로 불러서요. 최양을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아, 하고. 소개. 그다음에 최양을 데리고 자신의 부모님 집까지 방문을 합니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환경이 뭐냐면요, 객지입니다. 그 실제로 최양이 왜 이때 도망가지 못했느냐라고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경찰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휴대전화도 파손돼 없고 도망갈 생각을 할수 없었고 괜히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나중에 보복당할 것이 맞아요. 두려웠다.
여러 가지 뭐 무서워 죽겠는데 객지에다가 또 뭐 고막할 또 막 때리고 맞고 성폭행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최양이 용기를 내게 되는데요. 이석준 부모님 집에 있을 때 그 방에 혼자 있게 되는 찰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방에 놓여 있는 컴퓨터 메신저 접속을 해서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도망치다. 제대로 비면 나 진짜 거예요, 죽는 진짜. 거야. 와 너무 떨리는지 이 문자만 봐도 그냥 느껴지거든요. 너무 긴박하고 사실 문 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라 제대로 타이핑을 못하고 막 맞습니다. 오타가 나고. 다행히 이 메시지를 그 최양의 친구가 봤습니다. 최양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당연히 이제 부모님은 곧장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 거고요. 출동에 의해서 경찰이 대구에서 이석준을 연행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고 최양은 이제 드디어 풀려나가지고 서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사일생 다행이다. 그런데 4일 후 이석준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최양의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와, 어머, 이거죠. 최양의 집 근처라는 거죠? 서울이죠. 서울이죠. 네, 대구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온 거죠. 사건 당일 날 아침에 우선 이제 최양 아버님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아버님 건장하잖아요. 아버님 남성이고. 또 지켜보니까 최양하고 최양의 남동생이 가는데 굉장히 건장해요.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여성이면서 아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체격이 권장한 남동생은 집에 있으면 거고, 자기가 네.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약자가 남아있을 때를 노린 네. 거잖아요. 최양 집 근처를 한참 서성이다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인종을 눌렀고 통화 중이던 최양의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네, 이석준은 전기 충격기를 최양의 어머니에게 휘두르면서 흉기로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방에 있던 남동생이 거실로 뛰어나오자 이석준이 두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 배터리를 빼버린 후에 최양의 어머니의 목을 흉기로 놀라서 엄마의 목을 누르며 치열하고 있는 13살의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올려 공격합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최양의 어머니는 숨지고 13살 초등학생 막내 남동생은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참극이었어요. 이석준은 지난 10일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석준은 최양에게 싹 다 바쳤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를 강간으로 고소까지 해서 사과받고 싶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진술을 합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대구에서 이석준이 최양을 협박 감금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양의 엄마 때문에 자신이 성폭행범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남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나를 신고한 최양의 가족들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난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석준이가 소리 지르면서 한 게 뭐였냐면 왜 나를 고소한 거야. 소리를 뭐 버럭버럭 지르면서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석준은 계속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나를 신고할 맞아요. 수 있냐, 고소할 수 있냐, 내가 사과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법률적으로도 너무나 명확한 보복 범죄예요. 이석준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흉기 휘두르고 도주하는 데까지 총 소요된 시간이 10분 이내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보복 범죄다. 그런데 황당한 점은 이석준은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전기 충격기도 다 가져왔잖아요, 뭔가. 흉기도 소지하고. 그러니까 이석준은 이거예요. 가족을 내가 살해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나는
그 화가 나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엔 또 경찰 탓인가요? 경찰이 출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해까지 저지르게 됐다? 아, 이 말도 안 되는 레파토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나요? 범죄의 어떤 잔인함,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끝까지 피해자 탓을 하는 이 반성 없는 태도로 이석준에게 결국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석준은 바로 국내 최초 머그샷의 주인공이 이석준이 되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5살 이석준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석준이 대한민국 1호로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이석준의 그 심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이석준의 머릿속에. 이석준을 직접 면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면담 당시에 뭔가 기억에 남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검사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평가실에 준비되어 있던 거울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앞머리를 다시 고쳐보거나 당시에 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썼던 페이스쉴드를 고쳐 쓰는 그런 외양을 다듬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손톱을 이렇게 다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와. 살해를 해놓고도 단장하는 그런 모습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네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검사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창밖을 좀 봐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서 창밖을 보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치를 구경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외모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뭐 창밖을 본다든지 아니면 머그샷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자기애성 또는 자아도취적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개해도 나쁘지 않은 얼굴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석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석준에게서 경계선 성격 특성이 관찰되었는데요.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체하는 그런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적인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성을 이상화해서 강렬한 애정을 느끼면서 급속하게 애정관계로 발전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제 집착하면서 굉장히 뭐 극렬한 뭐 강한 애정 표현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런 요구가 좌절되면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면서 강렬한 증오나 경멸감을 나타내거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싫다. 반성은 하기는 했나요? 사실 이제 제가 검사를 한 당시에 이석준이 검사 자극으로 제시되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죄를 짓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죄책감, 후회, 슬픔, 불안감,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갑자기 희망이요? 희망이 왜 나오죠? 저도 그래서 희망은 뭔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준이 이제 죄송한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작은 희망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본 평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평가입니다. 이석준은 그 18일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혼자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대목이겠죠. 범죄에 대한 괴로움이나 이런 게 없이 벌써 정리하고 희망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가 궁금해요. 연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집 주소를 알았을 리도 없고 집에 바래다 준다든가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집을 알고 갔죠? 피고인에게 자신의 서울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다. 판결문에 나온 대로 최양은 이석준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나게 된 건가요? 12월 9일 사건 발생 하루 전날 흥신소 업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최양의 집 주소를 찾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적상 그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겠죠. 그걸 딱 전달을 했더니
얼마 만에 그 최양의 주소가 이석준의 손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얼마 만에 들어왔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루 안에 나왔겠죠. 하루 안입니다. 정확하게 약 40분 내외의 주소가 바로 한 시간도 안 걸려서요? 그렇습니다.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흥신소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인적상을 빼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보신 바와 같이 공무원? 네, 실제적으로 최양의 집 주소를 알려준 사람은 공무원 A씨였습니다. 야, 단돈 2만 원을 받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흥신소로 넘긴 거네요?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다다닥 치면 주소가 주르륵 나올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 그 기관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만 원 받고 계속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이 수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불법 조회를 해가지고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냐면 3,900만 원 정도를 받아먹은 거예요. 와. 공무원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죠. 오늘 이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박 씨는 도로조명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받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흥신소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박 씨가 받은 대가는 단돈 2만 원. 이후 흥신소 업자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로 모두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그 집주소만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포기했을 수도 없었을 텐데 이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게 없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에게 잡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했으니까 맞아요. 성폭행도 했고. 그리고 처음에 대구에서 이석준에게 최양이 분리됐을 때 그 부모님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맞아요. 했다라는 거. 그때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 근처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막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래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이 됐다는 거는 경찰도 이 여성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공감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현재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대상자가 비상 버튼을 눌러야 맞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맞습니다. 누르다가 그냥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팔 이렇게 결박하면 내가 버튼 어떻게 눌러요? 또 누르면 이게 다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 기지국 GPS 그리고 와이파이 중 하나의 신호를 활용해서 이 집값을 측정하니까요. 경찰이 뭐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호출한 두 차례 스마트워치 신호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첫 출동 당시 피해자의 위치를 잘못 파악해 뒤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지만 가해 남성의 괴롭힘은 계속됐고 결국 참혹한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스마트워치로 긴급히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 이때 경찰이 질문하는 목소리가 스마트워치에서 들렸고 이걸 들은 피의자가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변보호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스스로 위치를 알려라.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예방이 될까. 또 불행한 결과도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사실 피해자는 뭐 스마트워치가 있건 없건 계속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에 반해서 가해자는 뭐 경찰에 피의자 상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하는 게 너무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이렇게 이석준처럼 거리로 활보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예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라도 좀 알고 싶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피해서 이렇게 그 살아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왜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될까 오히려 이제 그런 자조감이 들기는 하죠. 예. 효율성을 따져봐도 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천만 명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그 한 사람의 위치만 알면 그 가해자 한 사람만 피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사람 손목에다가 GPS 추적기 다는 게 말이 되냐. 인권 침해다. 물론 그 피의자나 이제 가해자들의 인권도 뭐 중요하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최소한 어떤 가해자들이 누리는 정도의 권리나 인권 정도는 피해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듯이 그래도 최양에게 좀 피해자와 이 가족들에게 신변보호가 조금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피해자가 정말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스마트워치도 차야 되고 가해자가 오면은 잽싸게 눌러가지고 경찰에 알려야 하고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리고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은 지점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일단 만약 처음에 대구에서 연행됐을 때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신변보호 조치가 실행됐더라면 어땠을까. 그다음 마지막은 제가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공무원이 송신소에 피해자의 주소를 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법률에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국가가 그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사실 헌법에서 도출되는 되게 중요한 의무거든요. 근데 법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 가해자에게 좀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좀 관점이나 사고를 바꿔서 그동안 우리가 좀 보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그런 법률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